그냥 뭐 늘 하던 대로 하는 거라서 이제 걱정할 건 없습니다. 잘 끝났으면 하는 바람. 네, 결과물은 뭐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즐기고 있어요 이 순간. 컷도 좀 문제 없지? 양쪽으로 나와도. 아니 우리 지금 메이크업 충분히 세서 그래. 일로 와봐. 그 약반 느낌을 원하는 건데. 네. 왜 이렇게 더 세졌지 아까 내가 멘트 봤을 때? 여보세요? 헤어 메이크업 중에 잠깐만 올래? 나 그 눈물 테스트하는 것 때문에? 5분 있다가? 오케이. 5분만 있다가. 난 괜찮은데? 너무 세? 너무 세? 피눈물을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세가지고. 너무 세가지고? 네. 극단으로 하면은 내가 편하긴 한데 다른 사람들이 만족도가 떨어지잖아요. 우리 팀이니까. 그 팀을 중시하는 거예요. 우리 팀이 다 같이 하는 걸 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. 저는 숟가락만 얹을 뿐. 머리 마음에 안 드는 애들은 머리 다시 달아라 그래. 너 세우는 것보다 이게 나? 네가 결정해도 돼. 네가 더 잘하잖아. 저희는 다 모델 애들이 다 즐기는 걸 좋아해서 뭐 특별한 주문이 없어요. 자기들이 이제 본인들 표현하는 걸 원하니까 그냥 뭐. 우리는 뭐 항상 뭐 쇼로 스트레스 받자는 주문이 아니니까. 걱정은 이제 없는데 운에 맡기는 거예요. 이때가 제일 긴장돼요. 입장하는 거 볼 때가. 어떤 분이 오시고 과연 자리가 다 채워질지 그런 거. 5분? 5분 뒤에 간대요. 멋지게 한번 흔들어봐. 이번에 4개 쪽에서 따왔어요. 라스타라고 해가지고 이제 아프리카로 희귀를 원하는 그 흑인 노예들이 그런 느낌을 좀 저항주의와 맞게 해가지고 밀리터리적인 성격도 많이 넣고요. 4개 멋있잖아요. 한 4개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. 언젠가 한번. 근데 이제 요번이 된 거예요. 이 경쾌한 리듬 때문에 밝은 노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안에 의미가 굉장히 슬프잖아요. 자유를 갈망하는 흑인 노예들의 그런 느낌을 좀 컨셉을 잡았어요. 아이고 힘들어라. 고생들 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행복한 사람인 것 같긴 해요. 원래 워낙 어렸을 때부터 꿈이 이거였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. 그러니까 나는 그냥 힘들어도 버티는 게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. 행복한 거니까. 그냥 삶이구나. 그냥 이건 삶이다. 하고 있죠.